게임 TV. 네, 여러분들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1차 토너먼트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너스 아나키 이제 5경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서로 간에 참 특이한 픽들, 네. 그거에 대한 저격 밴들, 패턴이 파악된 거에서 그 팬을 깨부술 수 있을 정도의 뭐 화력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4강에서 사실은 뭐 3대0 경기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종전 큐빅과 아나키에 이어서 이제 결승전까지 5경기까지 오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해졌어요. 네, 역시 뭐 마지막이 가장 재밌어야지 리그가 마무리되는 느낌도 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4강 초반에 3대0의 일방적인 승부가 나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말 선수들이 모든 걸 다 쥐어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너스와 아나키 역시 라이벌 구도답게, 네. 아, 이 결승전에서도 2대2 동률을 이루었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승팀이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뭐 헤카림이라든지 제드라든지 일반적인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의 공격력을 가진 카드들에서 서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정된 위주로 해줘도 위너스 입장에서도 제드만큼은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 예, 정말 재밌는 뱀픽부터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 팀이 1차 토너먼트 결승전에 우승팀이 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빅뱅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 아나키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 텐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번 리그의 어떤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 발휘해서 열심히 게임에 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가 조금 걸리는 것 같네요. 준비되는 대로 픽벤은 살펴보도록 하죠. 5경기까지 사실 아나키는, 네. 최종전도 5경기까지 갔고 이번 결승까지도 5경기를 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겠어요. 근데 이 팀은 재밌는 게 한 번 져서 이쯤 되면 멘탈이 터졌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참 희한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아나키의 권상윤 선수, 나는상윤 선수 같은 경우가 인터뷰 때 뭐냐면, 제가 캐리,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뭐 굉장히 좀 가볍고 이런 이미지 알려져 있는데, 실제 게임 내에서는 이 선수가 정말 팀 멘탈 케어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침착하게 하자, 서로 이야기 많이 하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이 위기에서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나키가 과연 4경기와 같은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5경기까지 가져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위너스의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위너스의 결국엔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위너스와 아나키, 아나키와 위너스 이제 5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걸리네요. 네. 선수들이 워낙 또 오랫동안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궁금한 역시 제드에 대한 대처법이죠. 단순히 미드에서 버티는 플레이를 하지 못할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 상황에서 밴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제드의 맞받아칠 뭔가를 지금 고민을 해뒀을지, 분명히 위너스가 준비는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준비된 카드가 무엇일지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벤 하면 준비됐네요. 빅벤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파란색 진영이 아나키,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위너스입니다. 잔나, 칠크스, 룰루가 아니면 버틸 수 없을 거다. 자, 크게 벤 카드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룰루, 헤카림 벤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드벤이 나올 거냐 아니면 칼리스타벤이 나올 거냐, 그냥 칼리스타로 갑니다. 제드 막을 카드가 있다라는 거죠. 12일부터 가져옵니다. 어? 럼블, 오, 럼블 리산드라 미드를 먼저 깠어요. 야, 럼블과 리산드라를 동시에 골라줬다면, 네, 이게 우리의 필살기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과연 아나키의 선택은? 자, 일단 넥사이와 쓰레쉬 여기까지는 준비된 수순 같습니다. 네.
자, 리신까지도 케이틀린. 확실히 이즈리얼이 좁은 지역에 몰려서 안타를 할 때 광역의 본인은 쓸리고 어떤 원딜에게 기대할 만한 딜은 뿜어내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었죠. 모르가나? 모르가나 서포트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오게 네. 된다면 뭐 장거리에서의 포킹 거기에 더해서 리산드랑 럼블이 물렸을 때 한 번 힘을 실어주는 거 모르가나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리신까지는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아나키는 탑은 마오카이 예 아니면 문도 2AP 상대로 딱 버틸 수 있는 예 탱커가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미드가 중요해졌죠. 자 일단 문도 혹은 마오카이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제드는 활약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무난한 건 카사딘. 사실은 뭐 제라스 같은 챔피언으로 포킹하고 버티면서 후반 힘을 키우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저 레오나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네, 레오나 로밍에 대한 대처가 안 되니까요. 게다가 후반에 갔을 때 럼블의 이퀄라이저도 사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네. 자 마오카이와 카사딘. 카사딘은 선택이 됐습니다. 마오카이도 선택이 될 듯한데요. 네, 마오카이냐 문도냐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오카이도 가네요. 원딜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원딜. 무난하게 간다면 코르키. 지금은 카사딘도 나왔고 마오카이도 나온 상황에서 이즈리얼은 화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비르에게 압박을 더 주겠다면 케이틀린, 무난하게 한다면 코르키. 예, 둘 중 하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케이틀린과 코르키 정도 아니면 아까 같이 화력으로 밀어붙일 생각으로 그레이브즈 한 번 더 하는 거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팀이 끝나면 모든 뱀픽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5경기입니다 승리하게 되면 1차 토너먼트 우승팀입니다. 아 뭐하지? 코르키가 무난하기는 한데 걸리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마법 데미지 비율이 조합이 좀 너무 올라가 버려서 마오카에게 딜이 안 박힐 수가 있습니다. 케이틀린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 사거리를 통해서 이득을 챙겨가겠다. 케이틀린을 뽑아줍니다. 결승의 5세트째입니다. 몽타구 선수가 또 케이틀린으로 플레이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경기가 굉장히 일찍 끝난 것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자 그리고 강만식 선수의 이번 리산드라 뭐라 들을 말씀이 없네요. 보면서 저도 좀 음미해봐야 돼. 예, 그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명확한 건 있죠. 마오카이 잡기 진짜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케이틀린이 특히나 어설프게 성장했을 경우에는 나무를 예, 불로도 얼음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케이틀린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되는 반면에 블루 사이드 아나키에서는 역시나 시비르와 카사딘이 같이 균일하게 커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역시나 나중에 딜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광역에 휩쓸릴 수가 있거든요. 자, 내가 강만식 선수의 룬입니다. 전 경기와 동일하죠? 성장 체력에 성장 쿨감, 마관, 주문력입니다. 네, 자존심 좋은 구겼어요, 솔직히 전 경기에는. 21 연구 세팅이네요. 재밌는 건 그거죠. 자존심도 구기고 상대의 엄청난 화력을 먼저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미드를 선픽을 박아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라인전 상성이 문제가 아니라 팀 조합에서 베스트라는 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좀 과감한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상대하는 매도위헌터 남친 손흥민 선수의 카사딘 룬입니다. 네, 최강의 화력 쌍관이죠. 21 영구. 거품팝 선수입니다. 중요할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쓰레쉬입니다. 공격력 15룬
경 16, 14 썹니다. 사실 지금 어떤 특성과 세팅에서의 도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 자, 루나오닝 선수의 레오닉입니다. 방관의 네, 방어력 32. 레오닉은 식스팬텀이고 레오나. 아, 레오나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레오까지가 좀 비슷해서. 네. 밀림의 왕. 그럼 레오. AOS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강레오 셰프도 있고요. 적당히 하시고요. 영구 21 조합입니다. 네. 유틸 특성이 21이네요. 자, 나는 상윤 선수입니다. 오늘 원딜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도 네.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그리고 원딜 이벤을 통해 하고 11을 가져오는 걸로 예, 나는 상윤 선수를 봉인하는 전략에 대해서 11을 먼저 가져오는 걸로 또 해법을 찾아냈죠. 21 9 세팅입니다. 몽땅콩 선수의 케이틀린입니다. 참 요새는 많이 안 쓰이는 원딜이긴 합니다만 케이틀린 운용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예. 아나키를 상대로 위너스가 보여줬었습니다. 공속 12% 특성도 21 9 세팅이네요. 버블린 선수 랩사이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경기도 그렇고 전경기도 사실 바텀 라인 아 그쵸 버블린 선수의 갱킹이 매서웠어요. 네 많이 통했습니다. 한타 때의 든든한 탱킹 역시도 포지셔닝도 좋았었고요. 자 이렇게 양팀의 주요 챔피언들 능가 특성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게 되면 1차 토너먼트 우승팀이 됩니다. 더 많은 상금 그리고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1위와 2위 뭐 대한민국의 특성을 조금 더 더하면은 결국에는 2위는 이 모든 팀들 중에서 2등 위에 한 팀밖에 없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패배자로 리그에서는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팀 모두 그건 절대 바라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5경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더욱더 승리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위너스와 아나키 아나키와 위너스의 결승전 마지막 5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1차 토너먼트 결승전 위너스 아나키의 마지막 5경기입니다. 승리하게 되면 우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1등입니다. 이거 이기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5경기까지 온 이상 이기는 팀은 굉장히 짜릿한 네. 쾌감을 얻게 될 거고 패배하게 되면 약간 허무함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중합니다 양팀. 네 인베 자체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리산드라와 함께 럼블이 이동하는데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와단을 설치했습니다. 일단 특이한 점은 없어요. 마오카이가 노노를 통해서 이때 쪽 들어간다는 거 제외하고는 네. 뭐 원딜이나 서포트에게 경험치 딱 밀어주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정면 승부입니다. 네.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레오나가 어? 카사디니? 카사디니 너무 아래쪽에 있었죠. 네, 뒤로 쫙 빠져서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CS를 버리더라도 라인을 리산드라가 밀게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라인전에서 어떤
스노볼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라이민 이드 통해서 로밍을 가고요. 또 맞받아 칩니다. 이뎀 로밍. 이거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어 근데 이제는 미아핑이 찍히죠? 네 찍히죠? 마코에게 백핑. 강만식 선수가 또 즐겨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그렇죠. 자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엑사이는 그 안에서 집으로 바텀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곳에서는 큰 압박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레오나 템을 놓고 말씀드리면은 돈 템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2레벨 뭐 먼저 찍거나 하는 플레이는 불가능하지만은 어떤 견제와 지교 면에서는 확실히 도란방패가 좀 더 든든하죠. 네. 11호와 세시의 평타와 견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 못 넘어가게! 야 버블링! 자, 근데 버블링! 잡아냈어요! 버블링! 누가 날 엑사이 못한대! 마치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이라도 한 듯이 네. 깔끔하게 전멸까지 쓰면서 잡아냅니다. 기세 탔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내 차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거 위치 자체가 레오나 페이크 썼어요. 없는 것처럼 페이크 썼어요. 뒤로 당기면서 아 그런데 좀 기다립니다. 자, 뒤쪽은 생각을 못했죠. 지금 와드 자체가 아마 한 라인 정도 더 왔을 때 이 라인 지나가면 리신 움직였죠? 근데 호응이 될 것인가? 리신 다시 기다립니다. 빠지네요. 아 이거를 포기를 하네요. 예, 이 쓰레쉬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갱킹 이라 판단을 한 거죠. 자, 미안했죠. 리신은 그리고 모습 일부러 안 보여줬어요. 와, 그러니까는 이거 다시 오면 위험하다. 네. 아예 귀환을 눌러버리네요. 지금 전진해서 라인을 가져가면 혹시나 몰라서 와드 하려고 하니까 와 눈치 싸움. 근데 문제는 이 동안에 렉사이는 계속 사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리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 이거 보였을까요? 안 보였죠, 안 보였죠. 아직까지는 안 보였죠. 자 그런데 지금 리신이 온다고 한들 라인이 잘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득 보기 굉장히 힘든 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에 미세하게나마 CS 조금은 벌려놨다. 저 드래곤? 어 글쎄요 안에 밀어 넣어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미드에서 보인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거 들키면 위험하거든요. 자 들키지만 않는다면 약간 그러니까 집으로 귀환하는 척 빠졌거든요. 자, 이상하다 렉사 이거 아 모르네요. 보이네요. 이거 모르네요. 집 귀환으로 생각 야 절묘하네요 진짜 위치가 아 모르겠습니다. 와 먹었습니다 위러스. 자 그리고 이제 라인 복귀를 하면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드래곤 뺏겼구나. 자 미드에서 손해를 봤습니다만은 드래곤을 가져가면서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메꾸는 윈었습니다. 자 미드에서는 또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나마 이게 시스 차이까지 굴러가지 않은 게 다행이죠. 오 렉사이 멀리서 렉사이가 와 안쪽을 때리라 생각했었는데 렉사이의 Q 한 방이 딜을 도와줍니다. 자 이게 음전자의 망토까지 먼저 가면서 최대한 좀 살리는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건데 네 그마저도 킬을 만들어냅니다. 버블링의 렉사이. 네, 이 정도로 잘하는 선수들이 특정 챔프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못하는 거 긴 시간 동안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 진짜 톡광이에요, 톡광. 와. 자, 미드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탑 다이브 준비. 걸렸어요. 레오나 오면서 걸렸어요. 자, 럼블은 6레벨. 이클라즈 미사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무리할 순 없죠.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기는 좀 힘들죠. 빠르게 발견을 했습니다. 자, 리신 아직 5레벨.
상대방 정글까지 네. 들어가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성 좋은 맥사이와 코사딘이 나란히 중원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강만지 선수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미썬더랑 이거 소플리 라인이면 또 위험해지죠. 전경기가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어요. 그나마 바텀이 이번에는 나쁘지 않다 정도. 네. 미드만 지금은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쓰리시 때문에 아래쪽을 못 갖고 이런 레오나를 때리는데 리신 오고 있고 렉사이 오고 있고 케이틀린 오고 있습니다. 다 오고 있어요. 자, 얼어붙어라 세프로 버티고 자, 스파이더 나란히 비싼드라 일단 먼저 죽는다고 봐야 되고요. 이퀄라이저 비장의 한 발로 잡고요. 아 이게 딜이 조금씩 부족해요. 조금씩 자, 조금씩 부족해요. 아웃파 대신 자 시비로 왔습니다. 조금씩 부족해요. 자 3대2 4대2 상황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아라키 부메랑 조심! 전멸로 빠지네요. 와 아라키. 자 하지만 본인들의 피해가 훨씬 큰 상황입니다. 광역은 광역으로 데미지를 입히는 대신에 결정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넥사이도 키를 가져가게 됐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물긴 했습니다만은 상대도 근처에 있었어요. 네. 이산드라가 아무것도 못하고 준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퀄을 잘 깐다고 깔았으나 이미 상대가 퇴로 선택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뒤쪽에 합류하는 시비르로 인해서 균형이 깨졌고 그쪽에 시비르도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그 전에 케이틀린이 하나둘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멸까지 쓰게 만들었습니다. 5킬 대 1킬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드에서의 템 차이도 네. 많이 벌어졌어요. 영업의 지팡이 완성됐는데 달랑 음전자형한테 증포해 보소. 가지고 있는 돈도 1000골드 차이가 나네요 지금.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작 자체는 확실히 아나키가 좋아요. 올라가는 길에 핑크와드가 있는데 너에게 갓길을 자 시간 끌다보면 친구들 올 거거든요. 와 렉사이 딜이 자 카사딘까지 왔어요. 아 이건 죽었죠. 누가 맞아주냐의 차이 일단 네, 안전하게 타워밖에서 깔끔하게 자 럼블까지 잡아내면서 탑에서도 균형이 깨졌습니다. 어, 이런 거 잡아야죠. 반대로 야! 나르상윤! 나르상윤! 이거는 뭐 스킬 콤보가 위너스가 좀 급했던 것도 있긴 있지만 전멸각 진짜 예쁘게 잘 됐죠? 자 바텀까지도 이런 식으로 어? 살아돌아가면 힘들텐데요. 구 하나 둘 셋 아 자 구급기 쓰고 그래도 렉사이 땅골이 되나요? 잡고 잡고 우리 산드라 살았어요? 전멸 하지만 카사딘 마무리 카사딘이 마무리 몽땅콩 왔습니다. 몽땅콩 자 더 올 선수 없어요. 당분간은 더 올 선수 없어요. 케이틀린이 하나 잡아냈습니다. 더블킬 오 카사딘 야 리신이 낚았죠. 카사딘 낚았죠. 카사딘 낚았죠. 이걸 만들어 마지막 끝까지 잡고 케이틀린 잡아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케이틀린이 지금 1킬에 차단캐까지 먹었습니다. 게다가 쌍버프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몽땅콩 1700원 모았어요. 리신이 잡힌 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리신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시작은 강만지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궁극기로. 잘 참았죠 끝까지. 시간 잘 끌었어요. 네. 여기서도 한 번 더 방어로 살리고 스레시 1.4 리신을 밟고 잡으려 했으나 나연호의 손짓증이 빠지면서 잘 한번 낚았고 같이 죽긴 했으나 리신 하나 잡은 거랑 제압 카사딘이랑은 아주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카사딘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 전멸을 썼어요. 네. 지금 당장은 어쨌든 리신이라도 먹고 카사딘이 돈 좀 더 모은 게 좋긴 합니다만 카사딘이 한 번 그러니까 조냐가 없는 타이밍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전멸이 없다라는 거는 이번 교전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코앞에 있었어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아 이거 좀 허무하게 죽는데요. 자 이거 드래곤 타이밍입니다. 이퀄라이저 미사일이 근데 피해를 많이 입히긴 했어요. 이퀄을 좀 쿠션을 눌렀던 것 같은데 실패했죠. 자 그 사이에 11로 올라옵니다. 리산드라 근처에 있습니다. 아 이게 레오나가 넘어간 시점에 막 광역 딜을 다 같이 퍼보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어긋났습니다.
자, 케이틀린 최대한 딜 넣어주고 있습니다. 드래곤. 자, 리신 체력이 없네요. 네, 드래곤 자체는 막기 힘들어 보이죠? 어? 사용 성공? 케이틀린 죽으면 안 되죠? 자, 다행히 상대가 무리하진 않습니다. 지금 카사넬이 하나 순삭할 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 끌다 보면 어느새 럼블이 또 복귀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동안에 11은 계속 CS 먹고 있어요. 아, 지금 바텀을 막으러 가는 길목에 카사딘이 있어요. 접근 못합니다. 접근 하나요? 아, 바로 기대전사 설계. 이거 안 올 수가 없다. 아, 럼블 또 죽나요? 럼블 또 죽나요? 나오자마자 또 죽네요. 자, 이거 바텀에 미끼를 쳐놓고 상대를 유도해 놓고 하나 둘씩 끊어내는 아나키. 드래곤까지도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드래곤을 가져갑니다. 근데 아직도 글골 차이나 뭐 드래곤 스택 차이 결정타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모릅니다. 네네. 그리고 분명 이것보다 더 위기였던 바로 전 경기에서도 따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나키 분명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11호 부활의 대검. 자, 마오카이와 카사딘이 균형 잡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4킬. 리산드라의 성장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리산드라가 거기다가 심연우열을 먼저 선택했는데 코어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타기어 결국 조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네. 카사린 조냐 나오는 순간 이거는 종결입니다. 그나마 아까 카사린 킬 제압하면서 케이틀린이 11호보다 조금 앞섰던 게 희망이었는데 그마저도 방금 교전으로 11호가 따라갔죠. 그렇죠. 11호 2킬째 템 차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 럼블도 연속 전사로 기세가 확 꺾였어요. 템도 템이지만 럼블은 11렙 찍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그게 아예 차단이 됐습니다. 지금 구랩이요. 구랩이고 3데스. 물론 그 와중에 팀에게 좀 희생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사이 렉사이는 스플릿 푸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리쌍이 아예 자기 죽을 각오하고 앞으로 가면서 성공 날리게 되면은 하나씩 끊기면서 아나키가 예, 의외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바텀 웨이브 손해가 너무 크네요. 아파요. 아, 저런 카사딘의 카사딘 스래시 연계 지금 정말 까다롭습니다. 자, 이거 누군가 막아야 하는데. 아, 스플릿까지 이러면서 랩사이도 지금 단단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미 거인의 어리띠와 유비수정 있는 상황. 미드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럼블이 없어요. 이퀄라이저 미사일 없이는 힘듭니다. 리신. 리신 옆구리 보는데요. 케이틀린 체력이 불안하죠. 반밖에 없어서. 케이틀린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렉사이 뭐 먹고 나왔어요? 키를 좀 몰아먹었더니 길 몰아먹고 바텀 한번 정리해주고. 네, 리진은 루비시적인데 렉사이 뭐 먹어요? 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어쨌든 탱커 효과를 수용할 것이 지금 마우카이와 함께 렉사이거든요. 어? 이퀄 깔고. 자, 카사딘 1.4, 카사딘 1.4, 카사딘 1.4. 캐틀이 늦었어요. 캐틀이 늦었어요. 살짝 늦었습니다. 자, 그 살짝이 만들어낸 차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케이틀린이 때리고 있으면 때리고 있습니다만 안 나왔어요. 이거 거품빵. 이거는 버블링 미끼 던져놓고 넌 얄 때려. 어? 거기에 자, 네. 잠깐 찬물을 끼얹긴 했습니다만은. 네네네. 어쨌든 이득 챙겨갑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캐드린 뛰어오고 있기 때문에 러플도 건거였고 이걸 좋았거든요. 카사드린이 CC한 게 예쁘게 잘 들어가는데 총총 때려줄 캐드린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때리는 거였는데 살짝 타이밍이 안 맞았고 여기서 위쪽 갑자기 렉사이가 들이대면서 케이틴이 거기에 정신 팔렸거든요. 네, 그 틈에 사용성고. 와, 거품 봐. 뭐였고 어쩌면 왜 넘쳤나? 타워 맞았나? 포탑. 예. 네.
그럴 수 있어. 금을 넘었네요. 네네. 대단하네요. 자, 어쨌든 분위기 좋습니다. 카사딘이 그래도 아직 쓸데없이 큰 지팡이 돈은 못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죠. 위너스 입장에서 불행 중에 다행이죠. 다행 중에 다행이죠. 5천 골드 정도 차이예요. 아직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2차 포탑도 건재하고 네. 포기하긴 일러요. 게다가 뒤가 없습니다. 5경기예요. 네, 아 이게 참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몽땅콩 선수의 템 선택에서도 느껴집니다. 지금 카사딘이 앞으로 막 들어와서 거는 이니시의 견제 때문에 KT는 체력 유지가 안 되니까는 결국 딜템을 못 뽑고 흠낫을 갔어요. 이 돈이 엄청나게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시베르는 그냥 딜템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돈을. 너무럽습니다. 너무 순간이동만 있는 상황. 케이틀린이 아 럼블오네요. 자 이거 좀, 네 타워 밖에서 힘들어 보이죠? 무리하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지나면 어? 아 그런데 네 빛을 밝혔어요. 부시안을 자 와드를 꽂을 수 없으니 긴 사고를 통해서 시야를 밝히겠다 는 아니었겠죠 물론.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실수. 네 부시 광합성만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니시드 걸 것이 이퀄라이저 혹은 리산드라의 궁극기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는 좀 부족하거든요. 아니면 뭐 기가 막히게 카사딘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그거를 CC 연계로 순삭을 한다든가. 자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버텨야 돼요. 어 카사딘 아 잘 빠져요. 빠져요. 그걸 알죠 또. 이렇게만 안 당하면 된다. 네 무리 안 하네요. 흩어집니다. 터진 이후 드래곤이죠. 쓰레시 보고 있어요. 빠지네요. 네 안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아나키는 급할수록 천천히 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거죠.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처치했습니다. 아, 뭐 안정적으로 탑까지. 포탑 하나도 그냥 줄 수 없다. 드래곤 2스택. 카사딘이 귀환을 언제 누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조냐 돈 모으고 있을 거거든요. 아마 쓸지 돈은 이미 모았을 거고 조냐까지 그냥 완성템을 아... 모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300원. 어, 그 300원을 킬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뒤쪽에 리신까지 있습니다. 버블린 선수는 지금 무서울 게 없어요. 네, 워머크 반칙이죠. 예, 저 정도 템은 리산드라 귀환해야겠네요. 체력이 없습니다. 카사딘 알밀면서 돈 모읍니다. 아 조냐 나왔습니다. 자 조냐의 모래시까지 나온다면 카사딘을 이 조합으로 잡는 건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야장 들어갔죠. 시비리는 이제 유령무의 완성을 노리고 있는 타이밍에 케이틀린은 아까 말씀드렸듯 흠낫의 선택 때문에 열저의 검 단계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글러브가 6,000골드 차이. 마지막 5경기 진행 중입니다. 자 어쨌든 모렐로까지 나왔어요. 리산드라도 투코어는 완성을 시켰습니다. 다시 럼블도 바로 가네요. 위치 확인됐거든요. 아... 블루 때문에 바로를 놓치네요. 멉니다. 거리 멀어요. 네, 이거 뭐 이거를 역전의 찬스로 만들긴 좀 힘들어 보이고 심지어 100% 확신도 못했어요. 왜냐 정글러가 라인 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 애들이 어디 있지? 안 보이지? 괜찮아
맥사이 리드에 보여. 이제 어느 성도 눈치를 챈 것 같대. 나는 강타만 써주면 되거든요. 에이, 이미 늦었어요. 강타로 가져가고 사용성공까지. 이거 자, 이거 자, 그래도 잘 싸우는 편, 잘 싸우는 편, 잘 싸우는 편. 케이틀린, 케이틀린 잘 싸우는 편. 문제는 저 렉사이가 죽질 않고 가사디 몽땅콩 영혼의 카이티 크리티컬 앞에 그런 거 없어요. 11회 트리플 킬입니다.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딜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카사딘을 앞세워서 시비르가 트리플킬을 가져가네요. 힘의 차이죠. 힘의 차이. 자, 2차 포탑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론 버프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잘 싸웠거든요. 이거는 진짜 성장의 차이 때문에 밀린 겁니다. 어떤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리무리 마음이 급해 어른아 어린이. 럼블을 오고 있긴 있는데 이거 시간 끌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자 그래도 그나마 시비를 한번 잡았습니다. 오, 오 어른아 어린이 살았어요? 야. 슬로우 yeah, 멘토론 내가 살려줄게. 네 그러셨은가요? 자 아나키는 패자전까지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경기까지 끌고 와서 지금 우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역이 진짜 예쁘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거를 마무리할 길의 부재. 뱀픽 단계에서 지금 뭐 보시면 렉사이 캐틀이 때리는데 기수도 안 나고요. 뱀픽 단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캐틀의 성장이었거든요. 케이틀린이 근데 성장을 하지 못했고 아나키에게 중요하다고 했던 시비르와 카사딘의 성장은 기대 이상입니다. 네.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렉사이까지 지금 성장을 해버렸어요. 네. 자 리신 슬로우 걸렸죠? 전멸. 거품바 쏘서 지금 뭐 거침이 없습니다. 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 발로 쳤 안 났어요. 칼이 짧아요. 쇼소드였습니다. 자 리신까지 잡히면서 기세가 더욱더 올라간 아나키. 미드에서는 뭐 일대 상대 안되죠 지금. 밀어냈어요. 아, 타이밍 좋네요. 오히려 루나 어린이 무빙으로 빨간 팀의 포탑이 잡아야 되는데 친구 들어와요. 친구 들어와요. 안 돼요, 저거 안돼요. 견적 안나와요. 견적 안나와요. 어, 잡혔습니다. 렌터. 자, 카사딘을 그래도 잡아내면서 네. 시간을 좀 끄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쵸, 저 카사딘이 다른 카사딘이라 메잘 카사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의미 있습니다. 네. 어? 어, 하나 더? 드디어 복수? 자, 둘 잡아냈어요. 네. 물론 이것만으로 뭐 판세가 뒤집어지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이거 한 다섯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전 경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하나 쫓아갔거든요. 경기는 그렇죠. 지긴 했습니다만은 어? 많이 본 장면? 자 이거 저 마오카이 어떻게 잡죠? 자 11호 왔습니다. 11호 왔어요. 11호 왔어요. 네, 11호 저 마오카이 렉사이 못 잡아요 저거. 리산드라 도망가야죠. 네, 리산드라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아 이거 하나 둘씩 낚이는 끊겨요. 느낌이네요. 케이틀린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LP 딜로는 있어도 못 잡습니다. 단언컨대 아 어? 이러면 잡죠? 더치 되는데요? 되는데요? 더치 있으면 다르죠. 하강서 개설님 되는데요? 아, 무조건 안 죽는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웃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참 선수들이 흐름 끊는데 기질이 있어요. 네. 흐름을 못 찾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아나키가 굉장히 유리한 가운데 어쨌든 마지막 5경기다 보니까 네. 4경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신중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밟아가고 있고 결국 2차 포탑을 모두 밀어넣고 상대를 가둬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운영을 아나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드래곤도 잘 먹어놨고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시비르의 템을 봐서는 벤시 쪽을 또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프대는 하나 더 준비 있습니다.
케이틀린은 지금 최후의 속삭임 정도 나와줘야 어느 정도 상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라인 상황 좋습니다. 역시 빨리 집 가야죠. 지금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먼저 미너스 일단 지켜야 됩니다. 뭐 다음 바론 다음 드래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아나키는 급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오브젝트를 취하고 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승리를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어느새 그래도 리산드라가 CS 많이 쫓아왔고 뭐 킬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쓸데없이 큰 지팡이까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리산드라 대기. 아, 알고 있어요. 넘어오면서 11로 낚으려고 그랬는데 안 먹히네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렉사이가 스플릿 푸시 하필 이렇게 푸시를 해놓고 나면 바론 타이밍이거든요. 30초 후에 자 렉사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론 한 번 더 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와, 카드니 체력 반을 빼네요. 일방적인 들교. 저게 메자에 한번 터진 카드니의 딜이라는 게 문제죠. 아, 지금 못가게. 멘탈. 오,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진짜 멘탈의 강타. 멘탈의 강타. 안 낚여요, 근데. 바론 갑니다. 이거 낚시였거든요. 미끼였어요. 버블링 판정 승이죠, 이거는. 바론입니다. 목표는 바로 자기는 궁 쓰고 가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임 내 대결 그 이상의 자존심 대결이었거든요, 두 선수가. 스틸 못하죠. 못 오게 막고 있습니다. 근처를 가야 스틸을 하죠. 차놓고 따라가서 빠져야 되네요. 되네요. 이퀄 이퀄 도트 스틸. 아, 럼블이 넘어왔습니다만 하나 잡았네요. 하나 잡았네요. 그래도 하나 잡았어요. 럼블 하지만 가사딘이 살아있어요. 네, 바론까지 혼자 쓸쓸히 살아남네요. 바론까지 이미 가져간 상황. 생각보다 상대를 많이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네. 자,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억제기예요. 첫 번째 억제기. 빨간 팀의 반응 자체는 좋으나 템에서 나오는 딜 차이 자체가 극복이 안 돼 보죠. 낚시 한번 해보려는 거죠? 낚시 한 마리 벌레 뒤에 차놓고 아! 창기로 도망갔어요 카사딘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아!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게 안 되네요. 조금만 스피디하게 네. 찾더라면 자, 그래도 어쨌든 억제기 막았어요. 억제기는 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이죠. 아직까지 억제기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위너스 입장에서. 네. 자, 한 번 더 올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더 올 거고 케이틀린 빨리 집으로 가야죠. 은근슬쩍 케이틀린 템이 조금씩 나오긴 나와서 자, 이거 퍼져있다가 순식간에 미드 밀리겠는데요. 어? 자, 봤어요. 케이틀린 봤어요. 잡히면 안 돼요. 케이틀린 잡히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가서 자, 체력 채우고 와야죠. 이거 미드 억제기 체력 빨리 돼요. 끝났어요. 아, 케이틀린 가스타딘이죠. 시야 에노프 선수까지 끊기 직전. 아, 사라졌어요. 럼블도 사라졌어요. 이거 여기서 경기 마무리될까 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30초를 버텨야 돼요. 케이틀린 없이. 아, 이거는 끝난 분위기입니다. 아나키 3대0으로 본인들을 셧아웃 시켰던 위너스를 결승전에서 잡아내면서 5경기 승리. 아나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제네서스 코리아 1차 토너먼트 우승팀은 아나키입니다. 와, 정말 지옥에서 돌아온 아나키의 복수네요. 자, 아나키
패자전으로 본인들을 보낸 것이 바로 위너스였거든요. 네. 3대0으로 지고 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최종전에서 큐빅과의 정말 혈전. 네. 5경기까지 혈전 끝에 결승에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결승전에서 위너스에게 멋지게 복수하면서 챌린저스 코리아 1차 토너먼트에 우승팀이 됐습니다. 중간에 분명 위험한 타이밍도 있었고 뭐 그게 팀 내 불안하기보다는 선수들 컨디션 조절 그렇죠. 문제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거짓말같이 그런 거 다 극복하고 결국 영예의 자리에 오르네요. 네, 정말 선수들도 뭐 힘들었겠습니다만 5경기까지 네. 오면서 어쨌든 승리의 아나키는 지금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승을 차지한 아나키와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신감 넘치고, 예. 재개발하라도 나는 상윤 선수가 뭔가, 아, 좀 힘들었다, 그런 목소리네요. 아, 좀 힘들었어요, 예. 저희 팀 진짜 다 잘해서 이겼어요, 오늘은. 갑자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탑이 진짜 항상 묵직하게 이겨주고, 미드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정글도 솔직히 렉사이 판 거 진짜 좋았고, 오늘 진짜 서포트 진짜 잘해줬어요, 눈꽃이가. 어떻게, 저희가 눈물 이 타이밍 흘리면 되나요? 네. 되게 오늘 솔직히 깔망한 게 없어요. 진짜 다 잘해가지고. 네. 갑자기 감동 인터뷰로 시청자분들이 까고 있습니다. 되네요. 재미없다고. 네, 적응 안 되네요. 일단 뭐 탑을 플레이 이영준 선수의 소감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겨서 솔직히 좀 살짝 멘붕했었거든요. 중간에 모르가 난판에. 네. 아, 너 못해가지고 아, 좀 미안하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좀 멘탈 잡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엔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기분이 좋네요. 어떤 것 때문에 이길 것 같았나요? 이제, 처음에 로딩을 하잖아요. 네. 캐릭이 보이죠? 네. 보이죠? 조합을 보면은, 이게, 각이 나오거든요, 대충. 근데, 진짜 저희가 이길 것 같다는 건 다 이겼어요. 그럼 질 것 같다는 것도 있었나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질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싶은데 말은 안 하고. 네. 네. 그러면 저요, 진짜. 정말. 1경기 쉐인을 골랐던 건 약간 레넥턴을 의식한 준비된 카드였나요? 예, 그냥 일하면서 오늘 되네 이러면서 이제 또 레인터 할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하다가 뭐 네. 마오카이 문도 이런 거보다는 이제 쉔이 그 태양 불꽃 만토가 나오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막 떠오르는 탑솔러들은 쉔이란 챔프라는 게 있는 걸 모르거든요. 아, 그렇죠. 이영년 선수의 노련미가 돋보이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니었나. 네, 사실 뭐 아나키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고 우승했으니까 개성이 제일 없는 뭐 아니, 그런 이미지였는데 카오스 당시에는 사실 비구멍이라는 명확한 개성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말씀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근데 그거 솔직히 빗돌령이 지었잖아요. 솔직히 아 그런 이상한 별명 지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어요 뭔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개성은 없으셨는데 네. 오늘 경기가 지금 뭐 아까 나는상 선수 잠깐 말했지만 묵묵히 정말 네, 항상 탑에 네. 고마웠다. 탑이 뭐 되게 심하게 터지는 경우 절대 없었거든요. 그렇죠. 캐리하면 캐리했지. 네. 오늘 뭐 쉔도 그렇고 다른 뭐 많은 챔프도 그렇고 맏형다운 든든함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쯤이면 됐죠?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포장 잘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네. 삐질 라인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버블랭 선수. 아, 예. 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좀 들어볼까요? 저기 저 팀 중에 솔랭에서 만나니까 트롤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런 분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 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좀 숙인대요. 제발 좀 너무 빳빳이 계시지 마세요. 아, 변은 사귄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정의 구현! 아, 그리고 렉사이는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아, 오늘 처음 한 거다. 연습 안 했나요? 네, 안 했죠. 멀어요. 거품바 선수가 좀 조언 같은 건 안 해줬나요? 아, 오늘 해줬는데, 저기, 타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타고 죽었어요, 바로. 거기. 석분진 앞에. 아, 그런 네네. 식으로. 그거 덧밟고 죽은 거? 네네네. 네. 아, 그게 거품밥이 가자고 한 거였다? 설계된 거죠. 아, 웬만해서 안 죽을 거라고 저희가 막 열심히 했었는데 바로 죽었거든요. 거기 갑자기 가더니. 당했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버블리 선수 사실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정글러인데 사실은 챔피언 뽑기 좀 좁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거기다 아나키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워낙 팬층이 두텁다 보니까는 아나키면 네. 거의 다 버블링 탓으로 여론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우승하신, 예, 지금에는 어떠세요? 저 마음고생 좀 심했는데. 다 필요 없고. 아, 사실 2주간 되게 아팠어요. 아파가면서 막 열심히 게임했는데. 이제 좀
드러누울 수 있겠네요. 아, 우승했으니까 보답받는 거죠, 다. 챔피언복이 좁은데 우승까지 했으면. 그쵸. 이제 뭐 된 거죠. 챔피언복 늘리면. 아. 그것들은 이제 저분들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너무 해피엔딩이네요, 범인 선수에게는. 네. 자,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 매드웨어한테 남친 손흥민 선수의 칭찬을 또 안 할 수가 없죠. 네. 오늘 경기 어땠나요? 아, 오늘 경기 제가 좀 세 번째 판부터 멘탈이 너무 터졌어요.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멘탈 터졌는데 나는 상윤 이 형이 또 게임할 때 또 다르거든요. 인터뷰할 때랑. 제 멘탈을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상윤 형이 멘탈을 잡아줘서 이긴 거죠. 아, 이렇게 숨은 어떤 MVP다. 네. 인정하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너 말고요. 네네. 아, 예, 예. 네네. 아, 근데 오늘 사실 제드 정말 멋졌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상 미드라인전을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라인전 이긴 걸로 게임이 이기지 못한다는 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뭐 다른 면모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뭐 게임을 질 때 지더라도 미드 상황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멘탈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나는 상윤 선수가 또 이렇게 멘탈 잡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신빙성이 없긴 하지만 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겠네요. 네. 그 사실은 노회정 선수에게 이따가 물어보면 될 것 같고. 네. 나는 상윤 선수 어떻게 오늘도 짜져 있으면서 CS 디나이 당했나요? 어땠나요? 아,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효정이가 좀 효정이 그래 진짜 서포트 잘했어요. 근데 진짜 근데 솔직히 쓰레쉬 말고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쓰레쉬 잘했다. 그 와중에 근데 쓰레쉬 말고는 다른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개 찌밥 같은 이상한 거 해가지고 질 뻔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오늘 뻔했어요. 그냥 밑에 나가가지고 나가 빠져. 에이유 나는 상윤 나는 눈꽃 병신 몽땅콩 루나원이한테 지네. 에이유 한물 갔네 태물 새끼 막 이런 소리 들을 뻔했는데 진짜 그 회종이 쓰레쉬가 살렸어요 진짜. 그 위기를 만약에 이거 졌으면 진짜 저 그냥 방송 못했어요. 저 그냥 접어가지고 그냥 막노동하러 갈 뻔했어요. 아까 어쨌든 쓰레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듣고 내 우승할 수 있었다. 아 근데 그건 또 아닌데 저 잘했죠. 솔직히 이게 버티는 것도 막상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 그러면, 그러면 어려운 일이죠. 상대하고 상대하고 원대를 2벤을 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 얼마 제가 잘하니까. 아 그건 인정해야죠. 예, 네, 그건 네. 인정해야죠. 예. 네. 그 와중에도 어쨌든 11을 본인이 가져오는 해법을 찾아냈고.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미드가 11가 좀 까다롭대요. 솔직히 주문 방어을 하나 막으니까. 그래서 이거 갖고 그냥 솔직히 저쪽 원딜도 폭 되게 좁아요. 이즈리얼이랑 케이틀린 딱 두 개밖에 못 하거든요. 11을 세 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갖고 와 버리니까 계속 죽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승했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훈훈하네요. 훈훈한데 뭐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네, 자 여러분 노회정 선수는 어떻게 오늘의 나는 상윤 인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눈꽃의 거품팝 노회정이라고 합니다. 어디 네. 어디 출마하세요? 네. 기호 1번. 일단은 이렇게 또 국회의원 짓하려고. 조용히 하세요. 나는 상윤님. 당신 네, 죄송합니다. 지났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네. 일단 내가 뒤야 근데. 나는 상윤이 첫 번째 칼리스타는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이 두 번째부터 몽땅콩하게 원딜을 밀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나는 눈꽃이 원딜을 잘 키워줬어요. 제가 잘해서 원딜이 잘해 보였을 뿐이지 원딜은 몽땅콩한테 밀려요. 근데 사실은 그 채팅창의 분위기도 딱히 원딜이 잘한다는 분위기는 없었어요. 그쵸. 미드가 잘한다는 분위기지 원딜이 잘한다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상윤이는 그냥 엄청하면서 평타 치면서 킬 먹어서 조금 잘해볼 뿐이지 네. 땅콩보다 못해요 쟤는. 그럼 원딜이 그럼 뭐해? 그럼 나가서 혼자 솔킬 따? 자 그러면 본인의 쓰레쉬 외의 서포터는요? 저희 쓰레쉬 외의 서포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네. 저희 솔로랭크 랭킹이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 존망해. 우호스틸 잔나하고요. 일단 저 찔밥 나부리기는 마스터티어예요. 저는 챌린저 티어고요. 아, 저 티어에서 체결한다. 일단 랭크가 이건 이 랭킹이 이건 증명해줘요. 이게 맨날 버스 하는데 어떻게 저 마스터티어가 무슨 뭐 피처링 하시나요? 옆에서? 아야 미안해 조용히 할게 미안해. 네, 두 분이 호흡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게 예, 많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면은 뭐 노회정 선수는 팀 내 MVP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잘했다? 혹시 제 하나뿐인 동생 영민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영민 선수. 잠시만요. 원장민 선수는 동생이 아닌가? 하나뿐인 동생이요? 성이 다른데요? 네? 성이 다른데 하나뿐인 동생이요? 성이 달라도
이 마음만은 의형제 맺었습니다 이미. 아, 아니 서프시 원딜을 버리고 미드랑 의형제를 맺어요? 형, 형 역할을 해야 네가 형이. 니네 동생이야 동생. 미키가 내 동생 새끼야. 나이만 조금 많은 거지 이 새끼야. 동아리는 저래. 동이 17살 동이 났어. 제발. 아유 우승한 팀 맞습니까? 아 네. 아유 우승했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 굉장히 사이. 네. 아, 저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서 파지 네.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뭐 우승 차지했고. 그렇죠. 아무튼 뭐 우승 차지했고, 뭐 제가 이제 1차 토너먼트가 이제 막 끝난 거고, 2차 토너먼트도 시작될 거고, 만화기 같은 걸 뭐 시드까지 받아가지고 아,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뭐 어찌됐든 팀원 멘탈을 실제 게임에서는 케어했다라고 하는, 나는 상현 선수에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좀 이제 저희가 챔프폭이 좀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네. 저도 열심히 하고 정글도 챔프폭 좀 늘려야 되고 네, 서포터는 그냥 쓰레쉬밖에 못하니까 그냥 쓰레쉬만 하고 탑은 솔직히 탑은 그냥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외면받는 탑. 무난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무난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원래. 아, 그쵸. 원래 맞아요. 그럼요. 맞는 말이에요. 네, 네, 맞는 말입니다. 네. 아, 아무튼 뭐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 네, 뭐 상금으로 맛있는 것도, 버블링 선수 상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병원비를 쓰시죠. 아, 병원비. 감독 컨셉으로 가야 되나요? 아, 너무 안 됐나, 몸이 그렇게? 아, 진짜. 네, 아, 진짜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네. 부상 톤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 네. 예, 뭐 안학기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또 방송도 이어지니까 이 선수들의 그렇죠. 네 기대하고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학기 시작이죠. 지메기 유산 안학기 만세. 압도 아니 도파 화이팅. 사빌라 형 군대에서 잘 지내라. 강만식 화이팅. 자 알겠습니다. 네, 안학기 우승 축하드리겠고 2차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상대 팀에게 훈훈한 네. 또 화이팅의 응원까지 보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쾌한 팀이고 뭐 재밌는 팀입니다. 정말 어렵게 올라왔고 패자조에 네. 사실 우승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드라마틱했어요. 네. 네. 경기 수도 정말 많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경기 수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챌린저 스코리아에서. 그렇죠. 5경기까지 가는 경기 2경기나 치르고 오늘 결국에는 위너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1차 토너먼트 여기서 끝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차 토너먼트의 예선 참가 점수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나이스캠피 홈페이지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제2의 안학기 그리고 챔피언스 코리아의 도전할 수 있는 승강전의 자격까지 여러분이 직접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차 토너먼트 여기서 종료되지만 2차 토너먼트 바로 참가 점수 받고 또 바로 리그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설날 지나서 바로 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니가 가라 하와이 CJN2스와 나진 EM파의 특별전 저희들과 강민해설을 함께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5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1차 토너먼트 우승팀으로 아나키가 우승 트로피를 올렸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중 도움 말씀의 하광석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챌린저스 코리아 2차 토너먼트로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재밌는 리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